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면서 일본 휴대전화 로밍 이용자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공항의 입국자 통계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먼저 로밍 이용자 수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농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로밍 신청자 수는 30만 1,3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로밍 이용자 감소율은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 수 감소율 7.6%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6월 그 33만 2천여 명과 비교해도 7.9% 적은 수치인데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 로밍 누적 이용자 수는 231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만 3,800명, 11.6% 감소했습니다. 네, 덩달아서 이번 달 한국인 입국자 수도 크게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 출입국 관리국이 여름 성수기에 해당하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인 입국자 수를 공개했는데요. 나리타 공항을 거쳐 단기 체류로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1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체류자의 대부분은 업무가 아닌 관광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인데요. 나리타 지국은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나리타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한 일본인은 5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3% 늘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